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학교 김종란이고요. 저희 민족학교에는 일주일에 20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40여 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메디칼, 메디케어, 그리고 각종 외벼에 대한 상담과, 그 다음에 편지 작성, 그리고 그런 편지를 영어로 된 편지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거나 그냥 버리셔서, 그 메디칼 메디케어가 끊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되는 그런 도움을 원하셔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메디칼 메디케어에 대한 그 편지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꼭 영어로만 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사는 윤옥숙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들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갖고 대기실에 있다가 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인턴이 우리 할아버지 치료를 맡으셨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배가 아프는지 어떻게 판명이 되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지만은 언어 소통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것이 판명될 때까지 제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들어가신 분이 이제 12시에 그게 다 판정이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만약 이 언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중개자가 통역이 있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기다렸을 텐데 너무 이 언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애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것을 새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이기태라고 합니다. 저는 민자학교의 연장자 모임인 가브레이 모임의 일원으로서 제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시면 움직이기조차 힘드신 이분을 보청기와 기저귀를 신청하셨다가 거부되셨습니다. 확인 결과 그분은 어디에선가 HMO 보험에 서명을 하셨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조차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디칼에서 HMO를 제거하는데 한 달, 그리고 다시 보청기와 기저귀를 신청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두 달, 결국 이분은 세달 동안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 사셔야 하고 기저귀를 사서 쓰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매일 써야 되는 필요한 의료용품을 사거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서류들이 한국말로 되어 있었다면 이 할머니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